이런 씨발 이런 개같은 파이어 씨발 파이어볼 친구? 그냥 인연 친구끼리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. 근데 왜 나 떨리냐? 너 뭐냐? 너 뭔데 나 떨리게 하냐? 짜증나게. 흉천 흘리지 말고 용과 같이 좀 아 할 거예요. 이런 씨발 진짜 이거 씨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. 아 잠깐. 유튜브 씨발년들아 이런 거 보지 말고. 희연 씨, 뭐예요? 동생이니까 말 나도 될까? 내 오빠니까. 야 위치야 앞에 거 잘라라. 그 김성태 박히는 그 130 보고 잘라. 그 없는 일로 하자. 백설향님 저 무쌈이라고 합니다. 저번에 투스포차에서 친해지자고 했었던 거 불편하진 않으셨죠? 우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만나봐요. 운명이래요. 앞으로 친해지네요.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로. 삼식이랑 해보자. 선아랑님 저희 어떻게 된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기도 한데 유튜브 편집자도 이제 똑같아지고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봐요. 저 요즘 롤도 많이 하거든요. 우리 한번 라인도 다루고 하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 둘이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은 위치위치도 좀 편집하기 쉽고 이 새끼 언제 클릭 공장장 되니까 한번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봐요. 삼식이 한승준 주는 주다영 냉이는 엄선예. 아오라 너 요즘 뭐하냐? 왜 연락이 없어 이렇게 바쁘냐? 저번에 내가 뭐 권혁정님 하늘하늘 아오리 이렇게가 내가 옛날에 이상형이었다고 그랬는데 너는 내가 이젠 아니라고 했거든. 친구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주더라고. 막 이쁜 사람 있다고 아오리 대신. 근데 사실 아직 너 내 이상형이야. 넌 나만의 탈로스야. 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. 아니 뭔 방송 중에 야동을 누나 저 겨드랑이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.
그냥 겨드랑이가 좋은 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, 누나. 근데 스위치 파티 때 보니까 다들 이쁘신데 솔직히 다 이쁘긴 한데 누나가 제일 이뻤어요. 아니 뭐야 아니 왜 저 각자 여정 스트리머들 중에 팬이 있으실 텐데 미안합니다. 저도 컨셉이 제 뇌를 지배해 버렸어요. 죄송해요. 나도 모르게 이런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심연에 먹혀 버려요. 제 안의 컨셉이 저를 집어 삼켰어요. 저 먹혀 버렸어요, 컨셉한테. 미안합니다.